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늘부터 문제풀이 강의가 시작되었군요. 이제 한 120일 정도, 100일 조금 더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베이스 관리를 잘 하셔서 모두 다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많은 그 유혹을 할 겁니다. 포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꿋꿋하게 이제 남은 기간 동안만 참으면 됩니다. 아마 지금 전과목이 다 뒤죽박죽이 돼서 점수는 안 나오고 마음은 불안하고 다른 분들은 점수 잘 나온다고 하고 아마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은 기간이 중요합니다. 2차 과목은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해야 되겠죠.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는 제가 교재를 쓰면서 해설을 바로 밑에 있으면 자꾸 눈이 간다고 해서 뒤에다가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암기할 수 있는 것 두 장짜리, 4페이지짜리 내드린 거는 우리 교재 맨 뒤에다가 하도 자꾸 잊어먹고 다시 프린트 해달라고 해서 맨 뒤에다가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분실하신 분들은 맨 뒤에, 우리 교재 맨 뒤에 우리가 평소 때 많이 보던 자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걸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급적이면 제가 문제는 시험에 거의 10년 넘도록 한 번도 출제 안 되는 부분은 거의 배제시켰습니다. 보통 단원별 문제 시중에 있는 단원별 문제 풀이 책을 보면 특히 총칙 부분에 사이드에 있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출제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사이드에 있는 걸 많이 문제에 출제해 놨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자주 출제되는 거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해설도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회 때 출제되고 거의 지금 출제되지 않았어요. 거의 10년 동안. 따라서 목적은 한 문제만 출제했습니다. 11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자, 1번 문제인데 목적입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업법의 재정 목적. 이것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2차 과목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목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법조문 있는 그대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경제에 이바지. 시험에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데 최근 거의 10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해야 맞지만 법조문에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자격만을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그 공인중개사는 아무 업무를 할 수도 없는데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든 사람도 지금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이것을 헷갈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법조문에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중개업을 육성하는데 시험에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하면 X입니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이렇게 하면 X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입니다. 국민경제 이바지이기 때문에 국민재산권 보호하면 X입니다. 국민재산권 보호
라고 하면 X가 되겠습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기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미음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2번이고 요건 시험에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용어의 정의인데 이 용어 정의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용어 정의 25페이지까지 있는데 중요하다. 용어 정의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용어의 정의인데 반드시 출제된다. 용어 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 적음이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다. 그래서 용어 정의는 영어로는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뜻입니다. 범위를 한정시켜준다. 자,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뜻인데 첫 번째 중개가 있고요. 중개, 그 다음에 중개업이 있고 중개업,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있다. 자,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아무 물건이나 알선하면 중개가 아니라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은 중개란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 물건이나 연결시켜도 국어사전적 의미의 중개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은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따라서 중개상물이 아닌 게 뭐가 있느냐면 대표적인 게 뭐 권리금, 이를테면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알선하고 돈을 받아도 이는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왜?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고 중개하고 받는 돈이 중개보수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가 있는데 그 밖의 권리, 이게 가장 오늘 하는 부분이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밖의 권리가 뭔지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강의하는 선생님들끼리도 서로 이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그 밖의 권리에는 먼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 그 다음에 환매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라고 했을 때 이게 등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라고 하면 저질유를 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 저당권, 질권, 유치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유치권이나 질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양도담보 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렵다고 했죠. 또 이 저당권이 비록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역시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알선, 즉 은행에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는 걸 알선해도 이는 중개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업에 가시면 은행 융자 알선하면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면은 커미션을 0.3% 정도 줍니다. 그걸 받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개 보수이기 때문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매권. 민법에서 환매권은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등기된 환매권을 양도할 수 있고 이것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이므로 개업공유회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세 개는 성립, 설정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유치권은 성립은 민법에 의해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이런 민법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은 당연히 성립합니다. 법정도 마찬가지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법정 저당권도. 그러나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다. 유치권도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며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이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이게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가 가장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부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직업의 줄임말이 업입니다. 자, 그래서 직업이 되려면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직업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특정인과 우연히 한두 번 했다면 중개업이 아니다. 즉 이모 고모한테 중개하고 보수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 해도 됩니다. 왜?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고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도 중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여야 되고요. 반복해야 된다. 몇 번 하면 반복이냐? 이건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했다 하더라도 간판 달고 무자격자가 한 번 중개하면 이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반복 의사가 간판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자.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격을 취득한 중개업자,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하면 X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단순히 개업공인회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회사는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회사가 있고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입니다. 시험에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후 등록한 자 하면 X입니다. 자격 취득하지 않고 등록을 한 중개인도 있습니다. 이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고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원칙이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인을 할 수 있고 예외 중개인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면 그 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을 합해서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직원입니다. 사장을 고용자라고 합니다.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소속공인회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이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소속공인회사는 개업공인회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인회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회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는 안 되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인회사에 포함됩니다. 그럼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이거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는데 국토부 유권 해석은 중개 업무란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은 중개 업무로 보아야 한다는 게 유권 해석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예, 1번 외국에서 자격증 취득해도 공인회사 아니라고 했죠?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해야 됩니다. 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2번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중개업은 보수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을외,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했는데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중개보조원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틀렸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5번은 판례고요. 우리 법조문에는 없는데 개업공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때 중개행위는 우리 법 제2조 용어정에서 말하는 중개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중개행위에 대해서만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실장 즉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회사가 매수 임차 의뢰인이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고 도망가면 그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즉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판단을 합니다.
사장은 내가 계약금 떼먹고 도망가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객관적,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우리 객관식 시험이니까 다 객관적입니다. 주관식이라는 말은, 주관적이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민법에 뭐 주관적이라는 말이 딱 한 번 있긴 한데 전부 다 객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식 시험 볼 때는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객관식 시험 볼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자꾸 많이 하면은 오히려 답이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답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3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보수를 받고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했는데 맞습니다. 은행에 돈 빌리는 거 소개해도 그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을 소개해도 중개에 해당되고 그걸 돈 받고 계속 반복하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개업공개사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판례입니다. 판례. 즉 이게 뭐냐면 사건이 임대인 임차인이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계약했으니까 이대로 써주세요. 왜 그러냐 그럼 당신들 직접 적지 하니까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개업공개사 명판이 찍혀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대서료 10만 원 드릴 테니까 이대로 적어주세요 해가지고 그대로 적어주기만 했어요. 확인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실제 임차인이 아니고 가짜 임차인이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만 해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떼먹고.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개업공개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도 안 하고 계약서 써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도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7번 하면 반복한 것이고 6번 하면 반복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규모, 횟수, 대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합니다.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 당사자들에게 당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 예,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벌을 하려면 죄형법정주의입니다. 법 조문에 있는 대로만 처벌해야 되는데 형사처벌하려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미수죄는 처벌하죠. 왜냐하면 형법에 살인 미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가지고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중개보수 예를 들면 이 10억에만 팔아주고 더 받는 거는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13억에 팔아가지고 3억을 먹었다면 실제 받았다면 위반이지만 받지 않고 더 받으면 다 먹어도 좋다 이런 약속만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3번의 답 5번입니다. 4번 옳은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를 말하지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했는데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있죠. 소위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데도 개업공개사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이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맞습니다. 3번 4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일반 서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5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소속공개사는 중개업무를 하거나 또는 보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입니다. 법조문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이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그래서 4번에 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에 개업공개사란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니언에 보니까 소속공개사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했죠. 자격증 있는 임원도 소속공개사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디귿에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게 소속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입니다. 예, 소속공개사는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만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용어정의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3번 이게 뭐냐면 판례인데 컨설팅 업자가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너 중개업도 했지 이렇게 하니까 그 컨설팅 업자가 저는 컨설팅 위주로 하고 중개업은 몇 건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몇 건 안 했긴 안 해도 어쨌든 몇 건이라도 하긴 했잖아 이렇게 하니까 예 몇 건 하긴 했는데요. 그 무자격자가 몇 건 했으면 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하고 부수적으로 몇 건 했다 하더라도 몇 건 중개를 했다면 그건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되어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럼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딱 이거 한 건밖에 안 했다 이렇게 잡아떼야 되겠죠. 몇 건을 했으면 그 무조건 적발되면 많이 했다고 하겠냐고요. 아무리 많이 해놓고도 몇 건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몇 건을 안 했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한 이상 무등록업자의 중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돼 있잖아. 반복적으로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했으면 한 건만 한 게 아니죠. 여러 건 중개를 했으면 중개업이고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6번에는 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7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은 안 되고 보조원은 여기 다 칠판에 있는 거지 다 풀 수 있어요. 보조원은 중개업무는 안 되고 보조만 할 수 있다고 했죠. 중개업무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8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임야 매매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예, 중개업은 불특정 다수와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지 우연히 한 번 한 건 중개업이 아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은 개설 등록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을에 보수, 업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중개업입니다. 등록을 안 해도.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업으로 했으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4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면 중개업이 아니지만 특정 중개대상물만 해도 중개업이죠. 만약에 이모에게만 고모에게만 했다면 중개업이 아니겠죠. 그러나 토지만 모텔만 학원 건물만 약국 건물만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이죠. 특정 중개대상물만을 해도 중개업이고 특정인하고만 하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8번에 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앞에서 했습니다. 그 4번인데요. 주관적 의사가 아니고 아까도 했잖아요. 객관적.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X라고 했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주관적 이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입니다. 전부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적입니다. 즉 중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 통념상 중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실장이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도망가도 그건 중개 행위므로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1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저당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예, 저당권 설정, 이전, 양도 이거 다 저당권 중개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2번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했다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외국 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로 본다. 외국법에 따라 외국 미국법에 따라서 미국에서 자격증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죠.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외국법이라고 해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예, 소속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잖아요. 종류가 세 가지. 법인 밑에 소속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밑에 소속될 수도 있고 중개 소위 중개인 밑에 소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자가 들어가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중개 업무 즉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확인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 X죠. 따라서 10번에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용어 정의를 했는데 쉬었다가 16페이지 중개 대상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혹시 아직 안 풀어보셨으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